공식 출간된 영국 해리 왕자의 자서전 스페어. 해리 왕자는 스페어를 통해 윌리엄 왕세자로부터 폭행당한 일, 17살 때 마약 흡입 등 왕실 일가 폭로뿐 아니라 개인사까지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25명을 사살했다고도 고백해 탈레반 정권으로부터 전범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반발마저 섰습니다. 해리 왕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뷰에서 형 윌리엄 왕세자 부부 등 가족과 관계에서 자신은 꼽사리에 불과했다며 불화를 서슴없이 드러냈습니다. 또 미국인 혼혈 배우 메건과 결혼하며 독립을 선언한 뒤 왕실과 불편한 관계도 털어놓았습니다. They've shown absolutely no willingness to reconcile up until this point. And I'm not sure how honesty is burning bridges. You know, silence only allows the abuser to abuse, right? 해리 왕자의 자서전과 이런 폭력성 발언들은 동정보다 비판 여론을 낳고 있습니다. I'm sad that the Queen's passed away. If she was alive now and she heard all this now, she'd be very angry. 지난 5일과 6일 실시한 영국 온라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 왕자 호감도는 26%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떨어지며 조사일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해리 왕자는 미 ABC와 인터뷰에서 형과의 갈등을 알면 어머니 다이애나 빈이 마음 아파했을 것이다. 화해하려면 왕실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can ever have peace with my family unless the truth is out there. There's a lot that I can forgive, but there needs to be conversations and then in order for reconciliation. 해리 왕자가 가해자로 부른 찰스 3세 국왕과 왕실은 여전히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